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대련 중국에 있는 총신을 졸업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1박 2일 집중훈련과 또 상해 지역에 사명자들 집중훈련의 강의를 이렇게 간증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국 총신을 졸업한 동문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한 3, 40명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많은 만남 또 응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귀한 만남을 이렇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본인들이 동문회를 조직하고 또 동문회 이제 목사님과 또 제가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이제 한국 동문회 이렇게 흐름을 그분들이 이제 같이 좀 타고 그 앞으로 뭐 중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미래를 두고 봤을 때 결국은 중국 안에 목회자 그분들 중심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 복음의 새로운 시작과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중국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에 뭐 중국 안에 한 성에 영향을 주시는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포럼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중국 안에 예를 들면 뭐 뮤지컬 중독이라는 부분에 있는 뮤지컬을 통해서 중국 전체에 있는 문을 본인이 좀 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서 할 수 있겠냐 또 그 중국에 지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마산 계시는 목사님이 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중국에 한번 바람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아침에 준우가 목사님 자기가 이번에 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나진 사람이 1군 사령부에 이 중독 예를 들면은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좀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요 전도를 잘 모르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이 없을 때는 막 그런 예를 들면은 만남이나 소리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예전에는 막 좀 흥분 이렇게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열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에 또 축복의 시간표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렘넌트도 둘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두 놈이 성격이 거의 다르더라고요. 미션업 있을 때도 보면 둘이가 달라요. 한 명 있는 둥 없는 둥. 또 한 명은 뭐 아무하고나 친해요. 특히 뭐 요한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저를 뭐 친구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냐. 그 막 친구들하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서슴없이 그냥 막 이번에 같이 갔는데요. 거기에 뭐 노회장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고 하는데요. 막 금방 막 친해져 가지고요. 막 근데 야, 네 노회장감이다. 야, 네 노회장하고 돈다. 야, 막 뭐 그 정도로 뭐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신 좋은 성품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또 달란트기도 합니다. 그 뭐
그러니까 뭐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강사 모신다고 뭐 차 다 나오지요, 식사 대접하지요, 뭐 숙소 다 잡아주지요. 그 나하고 같은 뭐 급으로 같이 이제 노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제 상의해서 이제 마지막 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고 본인들 이제 저희들 지교회가 있는 중국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생을 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스스로 이렇게 살아남으라.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요한이 보고 야 요한아 돈 있냐 이러니까 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진짜 있지 이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되겠네 이러니까 눈빛이 싹 변하면서 주시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을 두고도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겠냐, 경험이 되지 않겠냐. 지금 본인과는 상관없는 시간표에 있던 그림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그림들이 본인 인생을 위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이제 불미가 올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 인생의 과거의 그 그림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그림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좀 기죠 하는 가운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부분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 예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생에 규례, 룰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되는 대로 살았어요. 눈 뜨면 이제 나가고 지쳐 쓰러져서 자고 그때그때 일어난 상황에 따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 대한 불면 의미와 목적도 없이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 대구 도착하니까 새벽 1시요. 그래서 이제 미션홈 돌아서 짐 정리하고 잘라니까 뭐 거의 뭐 새벽 3시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서울역으로, 서울역에서도 기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딱 보게 되잖아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KTX를 1시간 40분 정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앉아가 내가요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고요, 메시지 정리를 쫙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역사지. 이게 어째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냐, 이 짓이 아니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냐, 이 축구석이 있냐. 그러니까 제 개인이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석의 주의 종으로 또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전도운동을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참 부르심을 입었다는 자체가 축복이지만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진짜 제 스스로 고백되기를요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뭐냐 제 개인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도영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김도영이 그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예훈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밤새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아침에 잠깐 잠이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몸의 한 지체잖아요. 지체.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몸에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지체. 다시 말하면 나의 손과 발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불편한 거잖아요.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한 중에 본인 입장에서 지금 생각감이 어떨까? 본인 입장에서 많이 힘들지 않겠냐? 또 그 친구는 백혈병이라는 걸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병이 치유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었던데 거기다 또 이번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몸이 통증이 있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서 답이 없으면은 답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순간순간 힘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니까요. 욥기서 25장 10절인가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특히 질병. 마누라가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또 자식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이미 받아서 갔어요. 또 주변에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해요.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은 뭐냐 욥이요 또 자기 몸이 요즘 말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끌어야 되는 이런 실제로 질병 가운데 계셔서 다 힘들겠죠. 다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의 몸에 감기만 들어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요. 여러분의 감기만 걸려도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여러분 감기가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 질병 걸려가지고 막 중리산이 막 이래도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몸에 감기만 와가지고 열이 좀 나도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거라니까. 다른 사람 거는 아무리 커도 여러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 우리가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또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의 또 형편과 입장들을 여러분 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정말로 뭐냐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생각과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도영이를 위해서 나의 한 지체 이 도영이라는 이 한 부분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내가 첫째는 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금 메시지를 이렇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 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미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들을
백혈병,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신경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통증을 느끼고 느끼게 되는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올 거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와 모든 미래와 모든 과거를 이미 완전하게 끝내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제 기도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고 기도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도영이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치유, 너는 치유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라. 그리고 제가 서론에 미션 뮤지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뭐냐, 이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을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과 치유라는 이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뭐냐 지시우자 하는 메시지임을 저는 다 붙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 한 분이 계세요. 목사, 제가 전에 여러분이 언뜻 한번 이야기했던 신학자로 앞으로 한국의 전도운동을 대변할 그런 신학자로 준비되어 있는 친구를 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공부하는데 또 앞으로 유학을 가고 하는 모든 부분에 제가 비용을 책임지려고 또 조금씩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해외를 간다 경비도 보태주고 또 이번에 학원 등록을 한다 해서 학원비 제가 내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국 이 땅 영적 싸움의 중요한 키는 뭐냐, 인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 줄 수 있을 만한 답까지 인재를 찾고 키우는 일이 아니고는 세상 변화 못 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나 앞으로 모든 부분이 결국 이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불신자 먹고 사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제가 오산 동문전도학교 강의를 하는 자리에 이 친구 왔단 말이에요. 와서 마치고 그냥 차 한잔하면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친구가 눈이 아팠어요. 눈이. 그 안경도 보면은요, 완전 옛날 한정의 장로 돋보기 안경 같은 거예요. 그 이 친구도 은학도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니까 이 눈이 아프니까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눈이 아프니까 머리까지 같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만사가 막 짜증도 나고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질병 한번 있어봤습니까? 고질적인 질병.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은 고질적인 질병이라는 게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저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내가 그 친구를 탁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친구를 한 계획이 나는 있는데 믿어지고 근데 이 친구를 탁 쳐다보니까 막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눈.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책을 봐야 되는데 학자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너 요즘은 눈 안 아프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탁 하는 말입니다. 눈 안 아픈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라더라고. 4년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니까,
자기가 눈이 너무 아프니까요. 머리까지 아픈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눈 뽑자. 눈을 아예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개눈깔 다시 막 의안 넣고 뭐 살면 안 되겠냐. 이럴 생각을 할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각오를 했대요. 그래 뭐 눈 뽑자. 눈 없이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턱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아프더래요. 이래서 지금 4년째 눈이 안 아프대요. 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에요 집착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자신이 맡기는 거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분을 다 내려놔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뭔 부분에 어떤 부분을 막 해보려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해결받으려고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말한 것보다도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요 안 돼요. 스님들도 마음 비우거든요. 자꾸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 그 자체를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이미 와 있고 얻은 것이 된 축복과 가치를 진짜 발견해 버리면요 여러분 그 상태 속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도행인을 두고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정말로 뭐냐 계획을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있음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탁 하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도 모른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개인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생각 그게 전부 다 뭐냐 신경하고 세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의 모든 세포, 신경, 조직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신경, 세포, 조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차 고장나면 에이스센터 가지요. 현대차는 현대서비스 가지요. 왜? 현대에서 만들었으니까. 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에 고장날 거, 여러분의 모자라고 부족할 거 미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는 이것보다 많은 렘넌트들 대부분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드는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글이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그게 예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이 도영이 인생을
이미 완벽한 예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과 통증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도영이에게 자기 인생을 이 시대의 세계에 봉헌하는 걸 두고 정말로 하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담내기를 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진짜 깨달아지고 누리시면은요 뭐 낫는다 안 낫는다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는데 그게 건립될 수가 없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세계복음을 못했냐? 그 자기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야 될 세계복음의 그림돌이 되었냐? 천만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은 구원 안에서 여러분 누림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뭐냐? 기도라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약간만 막 아프고 뭐 그게 고통이 오고 이러면 막 그다음에는 막 미쳐요. 막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덜덜 뽑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보면 진짜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줬으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이래 된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경과 여러분의 모든 세포 조직을 하나님은 새롭게 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도영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우리는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네가 뭔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지 뭐 회개해라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막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도영에게 뭐냐니까요. 겸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큰 그릇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가 이 시대의 미션이라는 뮤지컬이나 앞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끝까지 뭐냐 내가 큰 뮤지컬을 만약에 하고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냐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거나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겠냐. 뭐도 없는 게 우리가 뭘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이번에 서울에서 뮤지컬 딱 할 때요. 첫 공연,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내가 도영이 바로 뒤에 앉았어요. 대각선으로. 뮤지컬 막 하고 난 뒤에 하는 중에 도영이가 막 울더라고. 눈물을 막 흘리네. 알았어요. 뭐냐. 참 이거 하는데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면서 수고했던 거, 고생했던 거, 뭐 이런 말 들었던 거, 저런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뭔가 이 뮤지컬이 서울에서 성황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탁 터지니까 나름대로 감사하니까 눈물 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탁 그 말을 쳐다보면서 그 생각에서 기도했어요. 저 정도 그렇으면 되지 않게 없어서. 내가 막 했던 일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막 사람들이 몰아줬는데 막 봐라 이제 내가 막 그 저그럭수록 앞으로 세계복음 하겠냐.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어느 개교회 쉽게 말하면 입당 예배 상가 건물에 있다가요. 이제 조금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요거보다 적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하면서 이런 성전에서 입당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뭔가에 대한 진짜 비즈니스는 그거는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우리의 감사 수준이 돼서 되겠냐 내가. 오늘 특별히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주권과 계획 속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의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미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속 메시지가 참 아들 된 디도 아닙니까? 참 아들 된 디도. 여기서 말하는 참 아들 된 디도는 부교육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시내원이 그다음에 재혁이 요한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 또 뭐 같이 중국도 가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지금 또 다른 현장에도 가 있고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강단 이 메시지의 흐름이요 너무너무 제게는 실제로 와닿는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거기 지금 파송되어 있는 은숙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다겜이다. 그게 또 쉽게 말해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조장로다. 이런 부분이 다 제게는 뭐냐 참 아들 된 디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중국 갑니다만은 중국 현장에 가서 앞으로 거기에서 사역할 일본에 거기서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저는 참 아들 된 디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 특히 뭐 교회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 두고요. 여러분이 좀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 이런 사건 일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딱 보고요 알면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 잘못하면은 악수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제 개인은 이 부분입니다. 제 개인은 누구 한 사람이나 실패했거나 문제건 그냥 딱 쳐다볼 때 저는요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오고 가고 합니다. 교회에 온 성도 가운데 예배들을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자가 없도록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여기 오거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또 잠깐 생각해. 여러분,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이 딱 터지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속에 오랫동안 복음적인지 않은 다른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이요. 그 사람의 말로나 이게 나오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그 사람의 문제와 사건을 보고 말하거든요. 구원 못 받은 자, 특히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니까 뭐 말하십니까? 불신자가 교회 오면 지 수준으로 보면 교회가 뭐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입니까? 전부 다 실패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 그래,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생명 얻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뭐 구원 못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실제로 그 구원의 실질적인 비밀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흔들린 자가 많겠죠. 흔들리는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줘야 되겠죠. 확신. 그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는요, 뭔가 충성스러운 자 있습니다. 헌신자 있어요. 헌신자가 아니고 헌신자.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현장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막 충격받고 은혜받고 열심히 막 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사명자일 가능성도 크지만 그 사람은 다 뭐냐, 영적인 갈급한 부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깊이 봐야 돼요. 그 사역을 여러분 쭉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눈이 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좀 계속 열리죠. 그 사람들의 내면을 여러분이 보고 제대로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문제고 한계고 내가 그거 제대로 못 보게 돼. 내가 결국은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진짜 예비된 사명자, 제자, 절대 제자.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았다가 교회에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확신 없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기도 되고
이 사람이 뭔가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뭐냐? 방향 놓치고 자기 체질을 가지고 뭔가 충성 헌신 봉사 갈급하게 막 하다가 한계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은. 교회 안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뭐냐? 말이라는 부분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이 많고 틀린 말들을 가지고 갈등 속에 시험 빠질 수 있는 요소가 교회 안에 가장 많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배후는 이제 뭐냐? 사단이 이간시키는 거지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회 서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실제로 뭐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그게요. 영적인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깔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실제로 세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흔들려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왜 말들을 함부로 하고 또 그들의 어떤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결과, 문제, 문제로 드러난 그 결과를 보고 말들과 시험과 갈등 속에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이 나와질 수밖에 없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보는 눈, 다시 말해 문제 보는 눈. 정말로 이 문제 보는 눈이랄까. 그 한 개인을요, 깊이, 바르게, 여러분이 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요, 수용이 되고요, 초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를 여러분 조금 더 실제로 이해하게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진짜 우리가 알면은요, 복음을 50년간 못 들었다. 복음을 60년간 못 듣고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삶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도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요,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사기치고, 사기를 치려고 칩니까? 사기를 당하려고 당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옛날에 잡힌 나이프, 교회 안에 누가 다단계 하면서요, 누가 교인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써보니까 좋고 돈 좀 벌릴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완전히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자기가 목사님한테 선물 주고 목사님도 강단에 그것도 칭찬해버리고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사명이 있다니까. 다른 교회 복음 안 전하고 진짜 전도운동 안 할 교회는 이래도 돼요? 뭐 다 하는데 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뭔가를 정말 안다면 구원 못 받은 자, 구원 받았는데 확신 없어. 그래서 엉뚱한 일에 충성심 봉사하다 보면 당연히 뭐냐?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안다. 그 사람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시간표를 딱 쳐다보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 지금 의기투합해가 뭐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가 바르게 보인다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해요 안 그렇게 해요? 그 청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뭐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남자 하나가 왔는데 뭐 이게 뭐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뭐 야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갑자기 아 저 남자 괜찮다 연애 한번 합시다 바로 넘어가 보고 마시죠. 요한이가 이번에 나한테 고백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고백이 목사님 제가 다 미리 말씀드리려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면서. 그 신의원이가 옆에서 야, 네 목사님한테 뭐 보고 드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제가 타이밍이 좀 못 맞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는 말이라니까. 네 연애하지 이러니까. 아, 목사님 맞습니다. 라는 거. 네 얼마 전에 여자하고 헤어졌잖아. 아, 한 달 됐습니다. 라는 누구야? 그러니까. 희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심희진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너트. 이삼순 딸. 이삼순 군사 딸. 희진이 만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 잘 만나봐라 했습니다. 그 둘이가 만나봐. 근데 특징이 하나 있다. 뭔 특징이야? 내가 볼 때 희진이가 여자친구보다는 남자친구가 많은 애다. 주변이 여자라기보다는 거의 자 주변에 거의 다 남자다. 그게 장점이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너희들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이 되지 않겠나? 맞지, 희진아? 네 여자친구보다 남자들이 주변에 많잖아. 그래서 둘이 일단 저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기도하면서 둘이가 뭐 교제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충분히 뭐냐 그 나이에 교제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들이 제게 미션홈이 있으면서 내게 그런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도와주고 바른 인도 속에 바른 경험과 바른 그게 되도록 지도해주면 지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세상 말로도 뭐 술은 어른들 앞에서 피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요한이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일식인가 뭐 간단히 먹으면서 야, 이거 뭐 소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잔, 약주를 한 잔. 애가 뭐 50도짜리 이거 술 별로 안 독한 거다 하면서 근데 보는 순간에 기겁하겠더만 50도. 이제 한 잔 이제 받았어요. 받고는 이제 요한이하고 제기하고 이제 해운이하고 이제 맥주를 탁 줬죠.
괜찮아. 어른들 앞에서 술 한잔 같이 배워. 음식을 먹고 술을 먹어도 술도 음식인데 음식을 먹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어른 앞에서 한잔 해. 그 요한이 맥주 한잔 딱. 우리 어릴 때는요 복음 없이요 술 먹으면 지옥 간 줄 알거든요. 나 술 먹으면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그 나는 지옥 갈 놈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요. 그래서 나는 막 억수 기록도니까 항상. 내가 요한의 술 먹였습니다. 요한이가 자꾸 보니까 엄마가 양담배를 피우게. 야 가능하면 국산담배 피우라 이 자식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걸 전달하고 중요한 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중요한 게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급한 게 뭡니까? 윤리 도덕 행동을 바꾸는 겁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거고 신분을 바꾸는 거란 말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부분이요 규례가 삶이 새롭게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잘 모르면서 복음 안에서 자꾸 실뜯는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지금부터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그게 실제로 뭐냐 이 부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자꾸 나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써놓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아서 네가 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어떤 나올 수밖에 그런 소리를 교회 안에서 네가 알고 처신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알았어요. 제가 또 오늘 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오늘 요한이 집중해부 비슷하게 오늘 참 아들된 디도. 저는 요한이를 개인적으로요 미션홈에 부를 때 부모님이나 본인이 목사 되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목사 되겠다 그때 내가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시간표를 따라 진짜 이미 전도사 이 대진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주의 종으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됐다는 마음인데 요한을 부른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가 나한테요 이야기는 하여튼 그놈아 재밌는 놈이라 재밌는 놈 쉽게 말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잖아 왜 목사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요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는 역시 좋은 사람인데 편안한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좀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일만은요 억수로 뭐냐 나를요 편안하게 되겠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본인에게 어수 좋은 장점이죠.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요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지. 아 요한이 맞네. 그 예수님 품에 싹 기대가지고 주여 주를 팔 자가 누굽니까? 이런 분들 이제 또 제 얘기는 제 얘기대로 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애들 둘이를 데리고 같이 가고 있는 신혜원 얘기는 또 하나의 또 시간표가 다른 계획이 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이 참아들 된 디도라는 이 부분을 두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 중량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진 성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분에 답이 안 나아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말들과 소리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보는 눈을 열어라.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마가타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세워진 지역 교회들, 데살로니카, 고린도, 빌레몬, 골로새 이 교회가 있잖아요. 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만요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놓치면은 교회는 자꾸만 뭐냐니까 눈이 안 보이게 이 교회가 세상화되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냐 마가 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진짜 선교사를 내보내서 세워진 이 지역 교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생명 걸어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맞죠? 최고의 뭐냐? 가치를 발견했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거.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 재산을 다 내어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모인 이 교회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신 자들이 마가다 앞에 모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즉 교회의 시작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마가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세워진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래 되면서 뭐냐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 이 방향으로보다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경교회사를 쭉 보면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대구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선교지역을 중국이라는 선교지역을 돌고 또 일본이라는 지역을 두고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는 또 빌레몬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아들 시리즈로 나가니까. 엘리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감옥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탁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탁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데로 가고 저는 마음에 뭐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혀 나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시키고 교회 사람 모으는 게 내 의미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좀 흐름을 여러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 선교팀 중심으로 지금 중국 지교회 서울 지교회 그래서 서울 지교회가 25평 건물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5평 건물을 계약하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해서 거기서 이제 지교회당을 이제 시키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지교회당 지교회와 안에 미션홈 수리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팀들이 먼저 들어가서 지금 지교회와 지교회 안에 있는 미션홈 지금 수리를 지금 다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지교회 설립 예배를 이제 시키면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문혁 전도사를 한 달 놔두고 올지 두 달 놔두고 올지 그는 이제 가면서 인도 받으면서 이제 그 지역 환경을 보고 떨려놓고 올 겁니다. 왜 문혁이가 일본에 좀 몇 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계시는 중직자분과 아주 계속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티켓팅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들 된 디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인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는 음성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경산 지역에 우리 지교회가 있죠. 대학 전문 지교회. 경산도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연장할 것이냐 거기에 모이는 여러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현장 하나를 지금 발견했는데 카페로 뭔가 이렇게 식당 비슷한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지금 옮겨서 거기서 새로운 뭔가 어떤 선교했던 문화 패러다임을 바꿀 뭔가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냐 이번 주에 제가 선교비를 조금 주면서 강경호 전도사를 경주로 지금 파송했습니다. 강경호사가 이번 주에 한 몇 번 경주에 가서 경주 지역을 분석하고 경주 지역의 지교회를 제가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령제가 상주 지역에 지금 다락방을 올라가고 있는데 상주 지역의 기존 교인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지금 다락방을 열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역을 위한 전도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 앞으로 지교회당으로 가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 저희 교회 지금 흐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오늘 전 성도가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 지역을 돌고 또 선교 지역을 나가는 입장에서요. 시간표죠.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아가듯이 이 성경이 쓰던 전도, 성경적 전도가 이 시대의 다락방이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에 하나님 앞에 얻어걸렸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의 흐름이 지금 2000년 만에, 1500년 만에, 5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선교 지역을 돌고 국내 지역을 돌면서 실제로 뭐냐, 흐름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내는 거예요. 저는 억수로 마음 아프고요. 억수로 마음에 좀 조급하고요. 억수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많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던 전도를 찾아내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는데 이게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흐름이 지금 너무나 뭐냐 희석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 안 되고 있다는 확신을 제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회복된 전도운동이 후대에게까지 변함없이 바르게 계속 전달돼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참아들 뒤도 하나님이 보낸 서신이거든요. 지금 우리 부교역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일하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바른 복음이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속 갈 수 있는 교회는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마들 디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요 중국을 갔다고 또 내가 내일 모레 또 일본을 들어가면서 저를 지금 하나님 움직이시는 내 발걸음이 지금 어떤 발걸음인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시작은요 정말로 생명근자 생명글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다 모여드는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에서 전도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 인도받으면서 뭐냐 갈수록 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는 더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 복음으로 계속 가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 온 사람들 교회에서요 다른 게 자꾸 이러니까 바울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부교역자 중직자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뭐냐 목회자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와 이 중심이 통하는 팀이 일어나가 계속 뭐냐 지역마다 현장마다 이 생명살리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계속 가지 않으면은 한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응답 속에 계속 응답 속에 역사 속에 인도를 받으면은 전체에 영향을 주시고 전체도 살릴 수 있다. 제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해서 말로 표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과 제 마음의 이 중심이 전달되는 은혜가 기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금 제 중심과 마음으로요 지금 참 아들 된 디도라는 메시지로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요 애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중국 이 동문을 통해서요 우리 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새로운 전도의 지금 흐름이 포인트가 뭐냐 진짜 이 동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명이 제게는 다 있다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나고야 이번에 가는 거기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일본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요 영향을 주실 거 전도운동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고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일본에서 가장 그도 뭐냐 선교와 뭔가 나름대로요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동문 다시 말하면 신학교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 신학생들에게도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시간 표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축복된 흐름 속에 우리 얻어 걸렸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있는 모든 지구의 지도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따로 내가 따로 뭔가 이 시대 이번에 이 지역에서 교회를 따로 뭔가 그런 부분을 놓치버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부분의 흐름을요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딱 붙잡아야 돼요. 동기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한 지역에 맡아서 이 교회를 해본다 뭐 이런저런 차원의 동기 올라올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한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바로 인도 딱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한번 지역에서 전도운동 교회 개최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 따로 와서 얘기하셔야 돼. 개최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저는 이 흐름 이거 말고 제가 나름대로 뭔가 한번 전도운동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한 시대에 이 교회와의 만남과 저와의 만남을 통한 흐름을 정말 통해서 해야 될 진짜 계획이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흐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받아야 돼. 참아들지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분의 도영이라는 놈이 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하여 이 흐름을 두고 내가 한 분야에 이 전도운동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될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있게 하시는 축복된 통로가 될 겁니다. 나는 복음이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이 안 오면 해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교역자들 저와 함께 같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 또 교회 오는 새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 그 흐름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보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계보험의 기획 속에 일어나지는 지역마다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